일단 뭐 평소 경기하던 것처럼 좀 잘하려고 다들 노력했고, 뭐 경기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, 뭐 다른 경기 준비할 때처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경기로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. 예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연습을 계속했고요. 보통 이 경기는 1경기를 마치고 이제 뭐 감독님이 생각하신 대로 엔트리를 내서 뭐 출전 기회를 주던 아니면 이기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많아요. 일단 팀 성적은 잘 나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스러울 수 없는 시즌인 것 같고요. 근데 다행히 팀 성적이 잘 나와서 기회가 계속 주어지니까 제가 더뭐 노력도 노력이지만 잘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성적 자체도 저 개인적인 성적은 안 좋았고요. 경기는 어쨌든 저희 팀이 워낙 잘해서 계속 이겨줘서 제가 어쨌든 2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잖아요.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제 경기력이. 제 생각에는 거의 팀 통합되고 2등이란 성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, 이렇게 좀 우리 팀이 진짜 강팀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경기력이 그렇게 나빴던 것도 아니어서 그냥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한 번도 내보지 못한 성적에서 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게. 저는 솔직히 어느 팀이 와도 상관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, 굳이 한 팀을 뽑으라고 하시면 다들 강팀이라 저는 오히려 KT가 요즘에 흐름도 되게 다른 팀들에 비해서 편한 것 같아서 KT가 나은 것 같아요. 감에는 일단 참 되게 오래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냥 솔직히 한 3, 4년, 5년 되니까 4년이나 5년이나 별로 차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. 네. 기억에 남는 순간 아무래도 롤드컵 진출했었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었고 5경기를 갔는데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부담을 느끼면 오히려 더 못할 것 같아서. 네, 그래서 그때 진짜 좀 경기를 이기고 제일 기뻤던 날인 것 같아요. 저희가 그냥 결혼을 할 거라는 암시? 그런 거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내일 모레 귀국하는데, 빨리 와서 나 휴가 있을 때 같이 편하게 보냈으면 좋겠다, 보고 싶다. 포스트 시즌 이제 좀 시간이 남았는데, 메타 파악이라던가 이런 것들 잘좀 연구 잘해서, 뭐, 비장의 무게도 잘 만들고, 경기력도 좀 끌어올려서, 좀 쉽게 오지 않는 기회 좀잘 마무리하고 싶고요. 네,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.